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6월 평가원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래도 고생을 하고 문제 풀고 그냥 채점하고 끝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복기를 해봐야 되죠. 내가 이 6월 평가원 그냥 시험도 아니고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낸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기를 해봐야 되지.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또한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 시험이 있는가? 또 어떻게 앞으로 대비할 것인가? 아, 이거 여러분들 복기하셔야 되는데 그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총평 강의를 이렇게 TCC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사회문화하고 법과정치니까 사회문화하고 그다음에 법과정치 하나의 강의로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고 정말 짧게 합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길면 15분, 짧으면 한 10분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예, 사회문화 먼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회문화 일단 첫 번째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뭐 1등급 컷, 예상 컷이 제일 낮아요. 여러 과목 중에서 44점 정도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준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기준에서는 겁나 어려워요. 유유 뭐 이런 상태이겠죠. 근데 제가 보는 입장, 선생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런 시험에서 1등급 컷이 왜 다른 과목보다 가장 낮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닥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시험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점수가 좀안 나올 만한 요인은 충분히 있었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수능 날은 이거보다 분명히 난이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지금 난이도가 제가 중급 정도로 난이도를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정도다. 극상 아니다. 작년 수능이나 작년 6월 평가원에 비하면 난이도가 그닥 높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도표 문제가 두 문항으로서 근데 그두 문항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난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도표가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특징 한번 찾아볼게요. 사회문화 6평의 특징. 첫 번째, 도표 문제가 아니라 개념 과이 도표 문항들 중에서 개념 풀고 그다음에 도표 가야 될거 아니겠어요? 개념 문제도 다못 풀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개념 문항들을 이거 해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간이 길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문항 카드 나와 있는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문항이랄지 그다음에 뭐 7번이나 12번 뭐 일탈행동과 관련된 문항이랄지 뭐 사회 집단과 조직과 관련된 문항이랄지 이런 문항이 있잖아. 뭐 2번, 7번, 12번 이런 문항들을 보면은 문제 푸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긴 해. 근데 여러분들은 또 명확하게 빡빡 이렇게 탁탁탁탁 암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했는데 거기서 틀리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도표까지 도전도 못 해본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이런 특징. 도표의 난이도가 그닥 높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1등 컷이 낮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여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도표 문항은 지금 두 번째 특징으로 볼수 있는 게 지금, 예, 도표 문항. 그러니까 난이도로 봤을 때 생각보다 개념 문항의 난이도가 높았다는 것이고요. 도표 문항의 난이도는 오히려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그대로 수능에 똑같이 나올까요? 이 수능은 제 생각엔 수능 날에는 도표의 난이도는 올라갈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문항 있죠? 최소로 나올 거, 아니 지금 나온 수준 뭐 서너 문제에서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비책을 세워보자면 대비책은 빨간색으로 써보자. 어떻게 하면 대비할 수 있을까? 사회문화 만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할 때, 일단 첫 번째요. 제발 여러분들 사회문화 도표 중요해요. 도표 중요하다니까? 근데 도표 앞에서 6점이야. 봐봐, 이번에 만약에 도표 두개 틀렸어도 그래도 어때요? 44점이 1등은 나올 수 있잖아. 일반 사회 과목, 사회문화나 법과정치나 경제 이런 과목은 만점이, 수능 날 1등 컷이 만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한두 문제 틀려도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한두 문제 틀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발 개념이 있죠, 개념.
여러분들은 수능은 이해, 이해력 테스트 하는 거니까 개념을 암기하지 않아도 돼. 암기 안 해도 돼. 암기하는 거 되게 싫어할 수 있다. 근데 개념 철저히 암기해야 돼요. 철저히 암기를 해놔야 돼. 그래야만이 개념 문제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풀이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어때요? 이 개념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만이 개념에 대해 철저히 암기가 돼 있어야 빠르고 정확하게 개념 문제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표도 대비할 수 있는데, 도표 문항은 뭐 지금 두 문항 나왔다고 해서 수능에서 반드시 두 문항 나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세 문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9월 평가원도 봐봐야 되는 거지. 도표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놔야 돼요. 도표를 아직 안 해놨다. 그러면 도표 특강, 뭐 제 거 표해부학교실이라고 이제 곧 업로드가 됩니다. 완강 상태에서 업로드를 하게 될 텐데요. 뭐 그런 걸 할지. 뭐 아무튼 간에 도표 수업을 듣든 간에 연습을 하든가 해야 돼. 제발 이거는 근데 공부 좀 하려는 친구도 다 이거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당부를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제발 좀, 특히나 중하위권 학생들 도표 어려우면은 도표 포기해 차라리. 포기하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도표 차라리 개념이라도 제대로 하면 44, 5점 나온다니까. 그럼 1등급 가능할 수도 있다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제발 좀 개념 대충 공부하지 말고 개념을 좀 철저히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문제풀이 있죠. 재수생들은 잘 알아요. 연계교재보다 기출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고3들은요. 그놈은 연계교재만 판단 말이야. 학교에서 내신할 때도 수능 특강 가지고 지금 내신했을 테고, 그것만 판다고 수능이 잘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문제풀이 할 때는 물론 EBS 연계교재도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라는 게 아니야. 연계교재도 있지만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기출과 연계교재가 있으면 예, 기출이 더 중요해요. 오케이? 기출의 기초에서 사회문화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사회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법과 정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과 정치에 대한 총평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일단 역시 난이도 말씀을 드리면요. 야, 저는 난이도가 이게 중하 정도로 생각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작년도 수능이나 9월 평가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중하? 아, 상당히 난이도가 좀 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거 나름의 도표 문항이 있는데, 뭐 손도 못 대는 문항들이, 시험 시간에 손도 못 댈 정도의 그런 문항들이 과거에는 많이 출제가 되었었는데, 선거 도표 문제가 이게 종래 유형하고는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종래에는 선거 제도 자체를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선거 제도라는 게 선거구 제도랄지 뭐 비례대표제랄지 뭐 이런 걸로 바꿔서 각 정당의 유불리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단지 그냥 당선자 결정 방식을 바꾸는 그런 문제 유형 정도로 나와서 그닥 어렵지 않게 출제가 돼요. 선거 도표 문제의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 풀만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야, 법과 정치는 도저히 선거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런 분들은 이제 나름 할 만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죠? 두 번째, 예, 개념 문항들 있죠? 개념 문항들도 그냥 정말 세밀하게 나오지도 않고 아주 노멀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뭐에 기준한 거냐면 수능에 기준한 거예요. 수능에 기준하면 훨씬 더 낮았다, 난이도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과 정치에서는 킬러 문항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킬러 문항이 사실상 부재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아, 선생님 그래도 좀 많이 틀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종래 6월 평가원이나 이런 거에, 수능이나 이런 거에 기준한다면 여러분들이 수험 시간에 해결 못할 만한 문제, 시간 안에 해결 못할 문제가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 없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월이나 수능에 가면은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난이도와 함께 지금 특징들을 다 같이 설명을 드려버렸는데, 선거 도표 문항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졌다. 개념 문항들도 뭐 노멀했다. 그래서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고 그 정도였다. 다만 이제 여전히 항상 여러분들이 곤란해하는 게 바로 3단원의 통치구조편, 3단원의 예, 국회부터 해서
헌법재판소가 나와 있는 곳이 있죠? 여기 부분 4단원의 민사법 분야. 그 다음에 5단원에 가면은 이제 형사법 분야와 사회법 분야가 있죠. 이런 파트, 여기 파트에서 역시 여러분들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여기 부분, 여기 두 개만 해가지고 열 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가지고 한 두 문항쯤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공부를 잘 안 해. 한 3단원까지 하면은 이제 공부 많이 했다 이거 이러면서 그 다음에 4, 5단원 공부 안 하니까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공부 좀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대비책! 해결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결책. 수능 만점을 위한 해결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일단 두 개의 경우로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예 진도 상황으로 봤을 때 커리큘럼 상황으로 봤을 때 네. 자, 개념 진도가 지금 완강이 된 친구들도 있고, 완강이 지금 안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완강이 된 친구들은요, 그래도 이번에 웬만하면 1등급이 나왔을 거라고 전 장담합니다. 제가 저랑 같이 개념했던 친구들, 복습만 제대로 되었다, 개념 듣고, 완강 1등급 충분히 나왔을 거라고 보여줘요. 근데 이 친구들은 빠르게 여러분들 선통법 특강, 로 오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예, 선거, 그 다음에 통치구조, 법 분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는 것이 좋겠고, 아직 개념진도 완강도 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완강을 하셔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개념강이니까 개념강이 완강을 서둘러서 그렇다고 서두르라고 했다고 해서 막 대충 보고 막 선생님 저 1.8배속으로 들어 자랑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공부 안 돼. 뭐 1.2배속, 3배속 정도에 이해가 되지만 1.8배속으로 이렇게 들리는데 그래 놓고 공부했다 그래. 의미를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면서 이해하고 외우면서 그러면서 복습을 완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강 안 한 사람들 빨리 완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풀이의 측면에서는 자 연계교재 여러분들 당연히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뭐 필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회문화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기출이에요. 예, 기출문항.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최소한 이거에다가 교육청 문항들까지 평가원 문항들에다가 교육청 문항까지 반드시 이거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개념 강의 한번 제대로 듣고 그 다음에 저 기출문항들 있죠. 평가원들하고 수능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과 쫙 풀어보잖아. 물론 제 거 개념만에 다 있지만 그거 한번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전 봅니다. 근데 그걸 노력을 좀 덜 해서 그렇지. 물론 여러분들 지금 특히 고3들의 경우는 이제 생기부 작성해야 되고 막 활동도 해야 되고 수시로 난 가고파 난 수시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신경을 덜 쓰고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할 건 해야 되잖아요. 수능을 안 볼 건 아니잖아. 그런 거 하면서도 시간을 틈틈이 좀 쪼개가지고 꼭 개념 강의 완강 안 된 사람들은 완강해 주시고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될 텐데 문제를 푼다면 연계교재뿐만 아니라 꼭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사회문화하고 법과정치 총평은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음에 또 여러분들 다른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